야, 씨, 니까지 잡으면 누가 먹겠냐? 아, 아. 캐나다 외국인 왜는 처음에는 다 이거 외국인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외국인 투자를 완전히 전천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오른 겁니다. 그래서 정책 무용론만 확산되고 있는 뭐 이런. 자, 근데 주택 공급 확대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은 환경 운동과 중산층 이기주의가 결합해 개발 반대를 했다라고, 한국은 투기꾼 책임론 환경 운동 결합해서 공급 확대 부정적인 영향이 지금까지 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급 확대를 집값이 오른 다음에 하면 한국은 아시다시피 최소 뭐 4, 5년, 신도시 7, 8년, 재건축 재개발 10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급 대책 발표, 집값 급등 신호탄. 오히려 공급 대책을 할 때 잠깐만 좀 끊고 갑시다. 갑자기 졸렸어. 아, 갑자기 확 졸렸어. 아, 기면증이야? 야, 씨, 니까지 잡으면 누가 보겠냐, 씨. 아이고. 아, 아, 아. 나도 졸려 죽겠어. 갑자기 막 졸음이 확 쏟아지네.